새로운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지방자치가 진정한 삶의 현장으로 평가받고 또 주민의 주장과 이사결정이 존중되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것들을 제2국무회의 수준에 걸맞게 중앙과 지방 또 협력회의를 통해서 분권 또 재정 균형해서 새로운 그 체제로 개혁이 이루어질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으로 이러한 내용이 진척이 되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그 모습을 삶의 현장에서 주민으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많은 준비도 하고 가오도 새롭게 하겠습니다.